어제 지진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신병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주에서 규모가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에서도 진도 6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똑바로 걸을 수조차 없는 심한 지진 탓에 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공포심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제대로 된 행동 요령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대피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딱히 그런 방송 같은 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이 있을 때에는 건물 안에서는 떨어지는 물건 탓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지진이 지나가면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테이블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 가스와 같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건물 밖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집 밖에 있을 때에는 주변 낙하물을 조심해야 하고 공터나 공원 같은 넓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시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타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층에 내려 계단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에 지진 대처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진 발생 시 정확한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할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정보를 늦게 제공한 데다 막연하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만을 보내는 등 허술하게 대응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